자, 이런 가운데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공장소의 모습을 드러내고 당내 인사들과도 만나면서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다는 평가 지금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 내에서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총선 참패의 원인을 기록하는 백서에 특정인의 이름을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내는 백서는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주어를 당으로 해서 당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로 이런 문제가 있고.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덕우 의원님은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이 꽤 많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님은 정리되는 대로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총선 백서를 당을 주어로 만든다는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패배 원인에 대해서 대충 덮고 넘어가자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선거 직후에 발간되는 백서. 백서는 이 모든 큰 일을 치르고 나서 반드시 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고 또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적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아주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글쎄요,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조정은 의원이 오늘 오전에 채널A 돌직구 쇼에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 백서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좀 해명이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총선 다음 날 본인이 책임을 가지고서는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명의 잘못이 49대 51이냐 뭐 51대 49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가졌던 전략들에 대해서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좀 돌려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근데 지금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국민의 유권자층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평가 항목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의 2조 심판론이 뭐 잘못되었습니까? 괜찮습니까? 점수를 매기는 이런 식의 평가 항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파되어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한동훈 위원장도 불러서 다시 주관식처럼 이야기를 하겠다고는 합니다만 얼만큼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백서에는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누구의 잘못이냐 잘잘못을 기록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백서의 내용이 차기 당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지난번 총선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전대회 과정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총선 백서를 만든다는 것은 지난번 총선의 참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다음 총선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이 주어가 돼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과 진배의 다름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톱으로 지난번 총선 치렀습니다. 선거 전략의 핵심적인 책임은 당연히 원톱으로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인 물론 그분께서 다음에 전대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를 겪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차후 변론으로 하고요. 어찌됐건 백서만큼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당을 주어로 한 게 저랑은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니까 다 같이 좀 잘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또 해석도 가능하니까요. 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일단 조정훈 의원이 TF위원장으로 됐을 때부터 일단 백서는 제대로 된 내용을 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조정훈 의원 이번 총선에서 인재영이 위원이었습니다. 네. 본인부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으로 나선다는 것이 일단 그 부적절한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 보면 차기 전당대회 출마 의지도 그 어렴풋이 이렇게 드러냈거든요. 네. 그런 분이 차기 전당대회에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백서의 그 단장으로서 일을 한다? 저는 이것도 부적절하고요. 네. 이번 4년 전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4년 동안 본선거는 13일이었지만 사실상 총선은 4년입니다. 4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된 사람이 이거를 평가한다? 이것도 부적절한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 별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부적절한 지금 단장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누구의 잘못인지의 비율이 적히는 것보다 반성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게 아마 유권자들의 특히 또 여권 지지자들의 이 속마음일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의 시각, 기류도 최근에 와서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총선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당분간은 쉬어야 한다 또는 지쳤으니 쉬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었죠. 최근에 들어서는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가는 건 자유다. 개인의 선택이다. 전당대회 나가는 건 자유다. 개인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가 잇따라 나옵니다. 어떤 분이든 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고요. 예. 또 본인들이 나올 상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당은 누구를 등판시키기 위해서 또 누구를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열려있고 예. 또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예.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의 여러 일의 순서대로만 저희가 판단을 할 겁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선 패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전당대회를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아예 사전 차단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저 말은 개인의 선택이다. 분명히 기류가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때릴수록 자꾸 커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냅두는 게 낫겠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저는 그 분석에도 동의하지만 또 다른 분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때리면 커진다. 이건 뭐 당연히 핍박하고 또 압박할수록 그 대상은 더 정치적인 영향력과 말하자면 저 체급이 커지게 마련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뭐냐면 지금 당대표 선거 룰 가지고 얘기가 많잖아요. 현행 당신 몇 프로를 할 거냐, 여론조사 30을 넣을 거냐, 50을 넣을 거냐 하는데 어떤 경우를 대입해도 지금 보면 가장 앞선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동훈의 등판이 거의 사실상 상수화되고 그다음에 전대 나가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면은 굳이 건드려서 척을 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다른 아주 반윤에 서 있는 스탠스에 서 있는 유승민 의원이나 다른 정치인보다 차라리 한동훈이 되는 것이 그나마 남은 국정 임기 3년을 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현실론도 조금 작용하는 거. 대세를 받아들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세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그 받아들임과 또 네. 하나는 더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의 체급만 더 커질 것이므로 차라리 이쯤에서 그 경쟁,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평가받아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친윤 내부의 미묘한 기류를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시장에서 평가받아보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룰도 이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자,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계속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